어제 뉴스였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가 오바마와 힐러리 등 열몇 분에게 폭발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붙였다가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그 소포에 엿게나마 지문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75억 정도의 인구라고 하지요. 지문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동일한 지문 없습니다. 그런데 75억 인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것 없이 무언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쾌락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취 욕구와 또 성공 욕구가 그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꿈, 야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얼마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성취감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뿌듯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취 중독, 여러 가지 쾌락의 중독, 물질 중독, 이런 것들이지요. 아울러서 그 중독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 성취감,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허탈해진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이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생각을 합니다. 어촌의 마을에 한 노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요.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웬일입니까? 근래 들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아이고, 퇴물이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조각배를 이끌고 나아가서 80여 일 동안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던진 낚시에 청새치, 어마어마한 자기가 타고 있는 조각배보다도 훨씬 큰 청새치가 문 것입니다.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며칠 동안을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청새치가 녹초가 되고 잡혀버렸습니다. 그것을 조각배에 묻고 그가 다시 부두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뿌듯한지요. 만족스럽습니다.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도 하늘을 찌렀겠지요. 웬일입니까? 상어떼가 달려듭니다. 피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상어대를 쫓기 위해서 또 역시 며칠을 또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기가 잡은 청새치에 앙상한 뼈다귀만 남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했고 수십 일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결국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돈, 꿈과 야망, 성공과 성취, 쾌락,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훗날 허탈감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걸 희생하고 그렇게 달려왔던가.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지요. 이 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흙수저였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나는 가난하고 빈천한 가문 출신이다.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청소년 때까지 3D 업종이죠. 그 당시에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이 지금 말 못할 고난 속에 깊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히 도망치기 위해서 미처 침소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어느덧 밤이 되었을 때 그는 푸른 풀밭에 누워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과거 자기가 했던 그 어렸을 때의 목동의 시절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요 진급만 안 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아들도 결국 잃은 것이죠. 백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지금까지 그가 추구하고 그가 집중했던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성취 욕구와 야망과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다윗은 인생의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계열사의 CEO를 재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했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수십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총수는 장로님 보실 때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시던가요?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휘두릅니다. 모든 걸 다 누립니다. 특권 지배 계급입니다. 부족할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불쌍합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덩그러니 혼밥을 합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라면을 먹고 싶어서 때로는 추리닝 바람으로 모자 깊이 눌러쓰고 동네 편의점 내려가서 라면 하나 사와서 대기업의 여러분 총수예요. 가정부도 다 집에 갔기 때문에 저녁에 혼자 외로이 라면을 끓여 드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열사 수십 개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결제만도 수백 개예요. 그러니 그거 들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그거 다 설명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제 이거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여튼 하루 종일 거기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보면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어쩔 때 보면 너무 불쌍하대요. 꼬박꼬박 그렇게 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그래 많은 돈을 가지고 대기업의 총수님이지만 밤 네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째 저래 고생을 하나 그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파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나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죠. 그러나 인생의 최고 가치를 성공, 물질, 쾌락, 야망 이런 거에 둔다면 우리 역시 결국에는 허탈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족과 깊은 행복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전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타임지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최고의 부자이신데 얼마 가지면 만족하십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굵직굵직한 전 세계 갑부들이 수십조 원을 여러분 기부하고 쾌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가져도 만족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아프리카 돕는 일에 내가 그거 쏟아부음을 통해서 거기서 만족 좀 얻고 싶다, 인생의 의미 좀 누리고 싶다고 하는 역설,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아예 돈, 뭐 지위, 뭐 하여튼 가진 것 이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일반 소시민들은 뭡니까? 거창한 행복 대신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내가 좀 누려보고 싶다,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그것도 안 돼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을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행복, 장기적인 행복, 근본적인 행복 그거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반대로 불행감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까 다윗이 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양과 아주 닮은 구석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날을 우리는 못 보는 것이죠. 양은 연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갑자기 뭔가 하나가 딱 밀려오면 확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늘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이잖아요. 양도 그렇습니다. 토끼 한 마리만 숲에서 팍 튀어나와도 양, 이거 도망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또 한 가지는 고집이 셉니다. 사람도 그렇죠. 두세 살만 돼도 벌써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윗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양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어떻게 돌봐주고 계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목동생활의 그날을 추억하며 오늘 이 시를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목자는 누굽니까?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너 양은 내 양이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름에 대한 책임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푸른 불밭으로 양을 몰아가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거기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게 합니다. 급류가 아닌 잔잔한 쉴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안전히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은 튼실하게, 건강하게, 통통하게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이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즉 영혼의 만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최우선순위는 영혼의 만족,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이것에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돈, 외모, 지위, 성공 등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 뭐 여기저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청담동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청담동 앨리스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청담동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돈이 하여튼 많으니까 그 어느 마켓, 그곳에서 핫플레이스인 그 마켓에 가면 사과 한 알에, 한 박스가 아닙니다. 사과 한 알에 18,000원. 500ml짜리 간장 한 병에 35만원. 비싸요. 그렇게 돈이 많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 판대요. 그렇게 가지고 누리면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면 그것이 만족과 행복을 주면 늘 그분들은 입이 귀에 걸려 있어야 되고 춤추듯이 살고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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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될 텐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할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소생함을 받게 되듯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영혼의 만족과 소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않는 사람은 죽었듯 해놔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 지속되는 만족과 지속되는 행복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 여하를 떠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만족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닌데 뻥 뚫려 있습니다. 항아리 깨져서 누수 다 무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늘 허탄하다면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진단은 그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양으로서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 다윗은 지금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기에 그의 영혼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나는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용기와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 세계 75억의 인구 중에 30%가 넘는 22억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즉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날만 되면 우리처럼 전 세계 각처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입니까? 안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시간 다 없습니다. 바빠요. 다 피곤합니다. 육적으로만 충전되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쉬고 밀린 잠을 자는 것이 그게 정답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과 쉼과 소생함이 없다면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힘을,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자 되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과 또 영혼에 하나님의 진정한 만족을 넣어주셔서 앞에 있는 척박한 인생의 또 한 주간을 우리는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주셨는가? 그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그맨 전성시대입니다. 방송 여기저기를 봐도 다 개그맨들이 그 안에
하여튼 중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처럼 남을 웃겨야 되고 즉석에서 반응이 와 빵 터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반 연기자들보다 수명이 3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3년이 왜입니까? 즉석에서 저들이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 그 걱정,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 3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국 두려움의 문제 아닙니까? 실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문제들, 이 두려움이 주는 압박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게 과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의 압박감에 힘들어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통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장터에 나가서 죽은 병사의 숫자보다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쩌나,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좋아서인가요?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유도 알 수 없는 내 근원적인 영혼의 두려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의 역할, 내가 양으로서 그 관계를 제대로 맞지 못하니 뻥 뚫린 그 마음,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술 마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하고, 그래서 성중독. 여러분, 성중독도 쾌락을 추구해서, 이건 단순한 해답이고요, 사실 본질로 들어가면 내면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 두려움, 거기서 오는 과중함, 압박감, 이걸 해소할 수 없기에 말초신경, 그 쾌락에 몸을 집어던지면서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다 중독에 빠지는 거지요. 요즘에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나 공황장애입니다, 커밍아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공황장애에 걸린 청년 하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궁금했어요. 너 공황장애의 그렇게 증세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자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두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공황장애 그게 밀려오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세상에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상석에 앉았습니다. 상석이라는 것은 맞은편에 문이 있는 곳이 상석이죠. 이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 제가 앉는 것은 문이 있어야, 눈에 문이 보여야 공황장애 증상,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밀폐 공간에서는 제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숨쉴 수가 없어서 문이 보여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에 대한, 그런데 해답을 우리에게 4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전무한, 완전히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빨도 없고 손톱도 없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달리기 능력도 없는, 뒤뚱뒤뚱하다가 자빠지기 일쑤인 그게 양입니다. 한때 양을 키우던 목자였던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자기가 보니까 늑대 같은 게 아닙니다. 싸나운 개 두 마리가 어느 밤에 양우리에 들어갔습니다. 양 농장에 뛰어들어갔어요. 무방비 상태인 양들을 이 두 마리의 개가 하룻밤 사이에 292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292마리를. 뭐가요? 개가. 늑대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맹수에게 취약한 것. 보호 능력이 없는 양의 모습.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목자시오 나는 양입니다.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두운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늘진 골짜기. 양이 홀로 거기에 덩거리 남겨지면 100% 개런티합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양은 맹수의 먹이가 되고 갈갈이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충성스러운 목자는 양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늘 양을 푸른 목초지로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맹수들이 위험지역이면 그 양 사이에 이불을 깔고 밤을 거기서 지새우며 잠을 함께 양무리에서 잡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고 맹수를 쫓아냅니다. 이처럼 양에게 목자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들이 배신했고 군사를 풀어 언제 튀어나와 자기를 죽일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그는 능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신실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청소년이었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칼에서 다윗을 구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결국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다 그 깊은 심해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심해 탐사선마저도 어느 깊이 이하가 되면 그 강화유리가 터져버리고 그 강철이 찌그러져버리고 맙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그 깊은 심해 그곳에 물고기들이 삽니다. 유유히 그곳을 헤엄쳐 지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물에서 누르는 압력만큼 똑같이 체내의 수분이 압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밖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을 얼마든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정신병도 들기도 하고 중독에 빠져들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공급하시는 내적인 은혜를 힘입는 그 사람, 그 압력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 아니 우리 인간의 고백이 결국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요, 결국 그분들도 떠나가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내 죽인 그 아버지, 자녀들을, 세 딸을 학대했던, 15년 동안 늘 두려움에 떨며 살게 했던 그 아버지, 국민청원 냈잖아요. 저 사람이 어머니 죽였는데 형 살고 나오면 우리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사형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뭘 모르는 말이겠죠. 그 사람 원래, 아니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믿으세요. 나라가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나라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세계 제3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이 아니었습니까? 자동차 한 탱크 가득히 기름을 넣어도 100원, 그거면 끝나요. 그만큼 펑펑펑 그 포퓰리즘 전책을 펴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인플레가 2,300%입니다. 천만 원이 100원이 돼버렸습니다. 뚝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 자원 많은 나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삐쩍 고르고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름이 마두로입니다. 마두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신조어가 생겼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마두로 다이어트 한다. 마두로의 실정을 비웃는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뚱뚱해. 다이어트 해야 돼. 베네수엘라 가시면 100% 성공하십니다. 마두로 다이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다윗보다 더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이 왕좌를 빼앗았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은 평생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함께 읽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시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시편이 언제요? 다윗의 가장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이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동안 그를 의지하고 목자 삼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죽어주시고 모든 죄과를 그리고 심판을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평생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리기 일쑤입니다. 언젠가 D.L. 무디 목사님이 탄광촌을 방문했을 때 한 광부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같이 막 살았던 막장 인생,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영생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오늘 그 갱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으셨나요? 네, 저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이미 돈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깊이 설치했기에, 완성했기에 당신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광부여,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에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구원의 은혜와 모든 선한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자가 영원히 되어주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우리 받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태신자분들, 나는 양이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이 마음과 심령 온전히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 나가면서 점점 더 그 거룩한 지식이 마음과 심령에 가득히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